자기야, 우리 집에서 꼬막 먹고 갈래? 꼬막에 깨끗한 물을 부어서 빠드득 빠드득 씻어줍니다. 더러운 물은 버리고 다시 깨끗한 물 부어서 빠드득. 이렇게 5번 반복할게요. 쑥쑥 씻겨진 꼬막에 소금 한 큰술, 물 1리터 넣고 어둡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자기야, 잘 자. 2시간 정도 방치해두겠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굿모닝. 다시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로 헹궈내면 준비 끝. 끓는 물에 퐁당퐁당 넣어서 3분간 삶아줄게요. 빠바바바. 삶은 꼬막은 물에 헹구지 않고 이대로 식혀주겠습니다. 이제 식은 꼬막의 뒤편에 검은 부분에 숟가락을 넣어주세요. 비틀어요. 그럼 이렇게 열릴 겁니다. 숟가락을 넣고 비틀고 열면 끝. 삶아둔 꼬막 모두 다 오픈 완료. 그릇에 뱅뱅뱅 담아줄게요. 고춧가루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맛술 1큰술, 간장 4큰술, 대파 2큰술, 설탕 1큰술, 참기름 1큰술, 깨 1큰술 넣고 석석 섞으면 양념 준비 완료. 꼬막에 양념을 조금씩 얹어주면 완성입니다. 제철 꼬막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세요. His taste.